오늘은 창세기 34장 1절부터 공부하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모르의 아들 그 땅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이 사람이 한평생 살면서 편안하게 살면 좋겠는데 인생살이가 그렇게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기구한 일들이 많이 다가옵니다. 야곱의 한평생도 사실 거칠고 험한 삶을 살아갑니다. 겨우 외아저씨를 피하고 분노해서 죽이려고 하는 형과 화목을 하고 그래서 모처럼 고향산천을 찾아왔는데 또 이 웬 말입니까? 이 가정에 큰 불운이 다가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기름을 부으신 야곱이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이 택하시고 기름 부었다고 해서 환난과 시험이 안 다가온다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기름을 부어도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아주 조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조심하지 아니하면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택하시고 기름 부으신 사람이라도 아, 내가 밥 안 먹겠다, 내가 택하시고 기름 부음 받았는데 내가 밥 먹을 거 뭐냐, 밥 안 먹어도 살지 그러고 있으면 사나요? 굶어 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인 사람이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사람이 하지 못할 일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구분을 꼭 해야 됩니다. 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자동차 핸들 잡고 까짓거,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이 내 편에 있으니까 마음대로 달려라, 그 까짓거라고 악셀에다를 내리 누르고 뛰어난다, 그러다가 사람을 치어 죽이기도 하고 혹은 한강 철교를 받아서 강물에 풍덩 빠지기도 하면서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돼. 왜 자기가 핸들을 잡고 자기가 운전하면 자기가 조심해야지. 작년인가 미국 조지아주에서 큰 불행이 다가왔습니다. 미국의 플로리다의 윈터 헤이븐에 있는 제일 침례교회 중학교 학생들이 조지아주에 캠프를 갔습니다. 그래서 그 캠프 간 학생들을 차에 싣고 높은 산에 올라가 가지고서 그 다음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 버스 운전사가 그 어린아이들을 태웠으면 상당히 조심해야 될 것인데 그 내려가는 길이 굉장히 험합니다. 굉장히 험한데 그 험한 길로 내려가지 않고 평탄한 길로 가면은 좀 더 돌아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이 험한 길로 내려가면은 시간이 단축되고 길을 지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버스 운전사가 그 어린애들을 많이 태웠었으면 튼튼한 다리도 두들겨 가야 될 것인데 자기 운전만 믿고 그 급경사의 험한 길, 굽이굽이 친 낭떠러지 길로 그냥 내리가십니다. 그런데 차가 막 내리 달려나가는데 브레이크를 밟아보니까 브레이크가 터졌습니다. 애들은 차에 가득 싣고 차가 브레이크가 파열이 된데 그 내리막길, 벼랑 사이를 고보란 길을 막 고개를 하고 가다가 겨우 벼랑에 공두박질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꽃다운 애들을 데리고 100척 가까운 벼랑에 떨어져서 차가 내리뒹굴었으니 뭐 얼른 그 결과로 어린아이 하나는 죽고 하나는 목이 부러져서 전신마비가 되고 다른 애들은 모두 다리가 부러지고 폐가 구멍이 뚫리고 수족이 떨어져 나가고 처참한 결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교회에 모여가지고서 통곡을 하고 울고 뭐 그것이 미국 전국의 센세이션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질문한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 버스가 벼랑에 뒹구는 것을 막아주지 못했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그를 지켜주지 못했는가? 그 굉장한 퀘션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잃은 부모들이야 그 질문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꼭 알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반드시 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의 할 일을 하나님이 대신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 버스 핸들을 잡은 운전기사는 운전기사인 만큼 자기가 할 일을 해야 돼. 적어도 그 많은 학생을 데리고 간다면 브레이크가 파열이 되냐 되는지 검사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평탄한 길을 찾아서 운전을 하고 가야 될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할 일을 안 하고 난 다음에 큰 파트너 이런 것을 하나님께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애들을 신고 그 높은 벼락에서 뒹굴었는데 그래도 한 사람의 생명밖에 죽지 않았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었습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만큼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죽어서 나흘 뒤에 썩은 냄새가 난 오라버지 무덤에 왔을 때 그 무덤의 돌을 옮겨놓는 것은 마리아와 마르다가 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도와주시지. 돌을 옮겨놓아라. 돌을 옮겨놓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니 그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지. 그 마리아와 마르다가 둘이 달라들어서 그 돈을 있는 힘을 다해서 밀고 땡기고 해서 옮겨놓았습니다. 무덤 문이 열리자 썩은 냄새가 무덤 문에서 확 났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절대로 인간으로 못해요. 그건 하나님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무덤 문 앞으로 나타나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암쳤고 나사로가 수의를 입은 채로 살아서 그런 나왔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안 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이 못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왜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막아주지 못했냐. 야곱은 하나님의 택한 분이요 이스라엘의 조상이 아닌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의 딸 디나가 나가서 강간을 당해도 왜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는가. 똑같은 이론입니다. 여러분, 디나가 강간을 당할 위험이 있는 그 지구에 가지 말아야지. 가지 말아야지. 벌써 옛날 그 당시에는 법도 없고 질서도 없는 세상에 그래 이방 족속인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은 곳에 아리따운 여성이 들어갔다는 것은 벌써 날 강간하시오 하고 나간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기 때문에 몸조심을 디나가 안 하고 난 다음에 책임을 하나님께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나운 곳이기 때문에 디나가 스스로 조심을 하고 나가지 말아야지. 레아가 야곱에서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모르의 아들 그 땅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대단히 의미가 심장합니다. 성경의 야곱에서 본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신앙의 강간을 당하고 욕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레아는 바로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을 레아가 낳은 디나는 오늘 성도들을 상징하고 하모르의 아들 추장 세겜은 마귀를 상징합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 하나님이 날 지켜주시겠지 하고서 그리고 마귀가 들썩거리는 곳에 가면 그건 영적으로 간음을 당합니다.
강간을 당해요. 아, 예수 믿는다고 하면 저 아무 예수 믿은 믿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니 까딱없다고 도박들 도박꾼들한테 같이 들어가서 이제 구경만 하면 되었지만 나는 도박 안 해도 괜찮다. 밤을 새워가며 쓸게 되므로 구경한다고 들어앉아 있다가 그래 나중에 도박 안 하게 되나요? 끌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술 취한 자에 들어가서 나는 사이다만 마신다 코카콜라만 마신다 그 얼마 동안 사이다 코카콜라만 마시고 있습니까? 나중에 한 잔 두 잔 들이키게 되고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도적의 속으로 들어가 앉아 있으면서 자기 혼자 이렇게 될 수 있나요? 여러분 사람들은 환경에 절대적인 지배를 받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친한 친구들에게 영향력을 굉장히 받습니다. 이러므로 자녀들을 교육할 때 그 자녀들이 어떠한 친구들을 사귀는가 이거 굉장히 굉장히 부모가 돌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쁜 친구는 좋은 행실을 부패하게 만듭니다. 아 우리 애는 그렇지 않다 우리 자식은 안 그렇다 천만에요. 나쁜 친구를 섞이면 뭐 별 도리 없이 그 나쁜 친구와 함께 나빠집니다. 어른들도 한 가지요. 어른들도 나쁜 친구들하고 섞이면 그만 마귀가 와서 영적 강간을 하는 것입니다. 별 도리 없이 세상에 잡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은 환경과 친구의 지배를 절대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말세 모이기를 힘쓰라는 것은 말세 하도 세상이 흉악하고 죄악이 관영한지라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을 견제하고 신앙의 불이 활활 타기 위해서는 자꾸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그래서 서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전도하는 일을 같이 하면 이것이 서로서로 도움이 돼가지고서 우리 신앙이 견지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교회도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구역회 모이기도 피하지 말고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도 피하지 말고 이렇게 자꾸 모여야 좋은 영향력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앙 가운데 굳세게 지킴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나는 뭐 내 혼자 믿음으로 굳게 서서니 어떤 일을 해도 상관없다 나는 어디 가도 절대로 마귀에게 잡히지 않는다 이런 큰 소리는 절대로 못합니다.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그 말씀만 신뢰하지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야곱은 자기 딸 간수를 잘 못했고 또 디나는 자기만 믿고 세상 사람들이 자기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쉽게 생각한 것이 오늘날 이 야곱의 가정에 큰 비극이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종 중의 종이요 빼어낸 이 가정에 이런 불행한 일이 닥쳤다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큰 정신적인 충격이겠습니까? 이 히위 족속이라는 것은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신을 섬기는 족속으로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야곱처럼 하나님 법도를 아는 것도 아니고 윤리와 도덕을 아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히위 족속 중 하모르의 아들 그 땅 추장 세겜이 아 아름다운 디나가 자기들 동리에 와서 이리 기우뚱 저리 기우뚱하고 구경하고 다니니까 그만 자기 밑에는 종다로 가서 레아를 붙잡은 것입니다. 보쌈사듯이 끌고 들어와서 그만 레아를 강간하고 욕되게 하고 자기 집에 인질로 잡고서 보내주지 않습니다. 레아가 강간을 당하고 집에 돌아올 수 있으냐면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 집에 잡혀버렸습니다. 집에 갖다 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야곱에게 흥정을 합니다. 그러니 야곱이 정신적인 폭풍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디나가 대단히 아리따운 처녀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땅 추장 세겜이 그를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다음에는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열연하여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 마음을 말로 위로했다 했습니다. 그 아비 하몰에게 청하여 가로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그 뭐 강제로 빼앗아 갔으니까 강제로 그때 살면 될 것 같지만은, 그러나 강제로 빼앗아 가서 인간의 폭력으로 애정을 살 수는 없습니다. 이 디나를 자기가 강제로 붙잡아 가지고서 힘으로 그를 강간은 하고 자기 집에 잡아 두어 놓았지만은, 그러나 그 강제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디나의 마음을 돌이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법도를 통해서 부모의 허락을 받고 사랑 가운데서 결혼이 되어야 서로 마음을 줄 수가 있죠. 마음을 안 주는 육체는 고깃덩어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모르의 아들 세겜이 정상 결혼을 시켜달라고 아버지께 간청한 이유가 그것인 것입니다. 왜냐? 아마 디나가 울고 밥도 안 먹고 절대로 그 마음을 쇠빗장을 가지고 탁 채워놓고 마음을 안 주니까 육체만 가지고야 사람을 데리고 산다고 생각할 수 없거든. 그래서 정상적인 허락을 받고 결혼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를 했습니다. 사람은 그 마음이 사람입니다. 마음이 사랑으로 연결되어야 참 행복한 부부도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지, 마음이 서로 떨어져 있고 몸만 갖다 놓고는 그것은 행복한 가정도 행복한 부부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모르의 아들 세겜이 잘못 알은 것은, 야곱은 하나님의 선민이요 이스라엘의 조상이요 절대로 이방인과 혼례를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방인과 혼례해서 이방신을 가지고 와서 그 민족의 혈통을 더럽히는 일을 못하게 음명을 내려놓은 것이기 때문에 야곱이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딸을 디나를 이 가나안의 이방인에게 시집 보낼 수가 없습니다.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열두 아들이 있지만 아들들이 다 덜에 나가서 짐승을 먹입니다. 그런데 한 번씩 이 풀이 많이 있는 곳에 짐승을 끌고 가면 그곳에 천막을 치고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머물면서 짐승을 먹입니다. 집에 들어왔다가 나갔다 할 수 없는 것은, 여러분 이 중동에 가면 알지만 좀처럼 풀이 많은 처소를 얻기 힘듭니다. 그러므로 풀을 찾아서 몇십 리, 몇백 리로 짐승을 끌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짐승을 불뜯이고 저녁에 돌아오고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아들들이 짐승떼를 데리고 목축을 하러 나갔는데 딸이 이런 봉변을 당했으니까 야곱이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이제 야곱 나이도 많고 자기 혼자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딸을 돌려주면 좋겠는데 참 고약하지요. 이 세겜이 딸을 자기 집에 볼모로 잡아놓고 그리고 지금 흥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에게 끌려 들어가 놓으면 마귀는 결사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볼모로 잡고 안 내놓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조심해서 마귀 세계에 발을 들여놓지 말아야지. 일단 마귀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아서 발목이 잡히면 그 다음에는 뽑아내기가 그렇게 힘이 드는 것입니다. 세겜의 아비 하모르는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일을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일을 듣고 돌아와서 사람 사람이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치 못할 일을 행하였습니다. 자, 한 머리에 이제 세겜의 아비 하모르는 야곱에게 와서 우리 서로 사돈 되자. 그래서 당신의 딸을 내 아들에게 주세요. 간청을 하고 있고, 이제 야곱은 이 말을 들에서 목축한 아들들에게 전하니까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마음에 염려하고 심히 노했습니다. 그 분통이 터질 것 아닙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나? 어디에 남의 동생을 강제로 잡아다가 추행을 하고 그리고 볼모로 집에 잡아놓고 난 다음에 흥정을 하더니 이런 법이 있느냐? 굉장히 분노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비로소 이 가정에 큰 근심과 분노가 들어왔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언제나 평탄하고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 때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문제 해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는 이들이 기도했던 말은 없지만 내가 틀림없이 볼 때 야곱과 그 아들들이 와서 모여서 집에서 기도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문제를 당했었을 때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 그들은 모여가지고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고 문제 해답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사람이 잘못해서 문제에 걸릴 때, 인간의 힘으로 해결 방책을 모를 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문제의 해결 방책을 주신 것입니다. 역시 이 야곱의 가정에도 이 큰 비극이 다가왔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문제의 해결은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가 주시랬습니다. 이 세상에 지식보다도 지혜가 더 낫습니다. 지식은 아무리 있어도 지식만 가지고는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지혜가 있어야 지식을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지혜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지혜를 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담대하게 나를 믿는 백성은 머리가 되고 꼬리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구워줄지라도 꾸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은 왜냐?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겠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바라면 지혜 없는 자와 지혜 있는 자가 서로 경쟁을 하면 지혜 있는 자가 월등하게 이겨버리는 것입니다. 지식은 학교에서 배울 수가 있어요. 초학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대학원, 연구실에서 지식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을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지혜는 학교에서 못 얻습니다. 지혜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에게서 받아서 태어나든지, 안 그러면 예수 믿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든지, 안 그러면 나이가 많아서 인생 경험을 통해서 경험의 입각에서 지혜를 얻든지 그런 길밖에 없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제 40년 50년 살아보니까 경험을 통해서 지혜를 알아요. 그래서 젊은이들 보고서 너 이렇게 하지 마라, 내가 너보다 밥을 먹어도 한 그릇 더 많이 먹었고 나이를 먹어도 많이 먹었는데 내가 살아온 경륜을 통해서 보니 이렇더라, 내 말대로 해라, 안 하면 너 실패한다. 이것은 나이를 먹고 경험해서 얻은 지혜인 것입니다. 그 이외에는 벌써 태어날 때부터 지혜가 결정이 돼요. 자식들 낳아보면요, 똑같은 자식인데 아주 지혜가 해서 눈이 반짝반짝반짝하고 무슨 말을 다 착착착착 알아듣고서 하는 자식이나 하면 멍청하니 해가지고서 부모가 한 말이 말해도 동일하면 서로 가고 서락하면 동으로 가고 청개구리 같은 신앙을 행동을 하는 자식도 있어요. 가슴을 칩니다. 왜 다 같은 부모 속에서 나왔는데 얘는 이렇게 지혜롭고 얘는 왜 이 멍청이가 나왔노? 그래도 어찌할 도리가 없어. 태어날 때부터 벌써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가 분별이 돼요. 그러나 지혜 없는 자라도 지혜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하기를 내가 야훼 하나님의 율법을 알므로 나보다 나이가 많으신 보다 지혜가 더 많아졌다고 했어. 그러므로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공부하면 성경이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지혜롭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혜의 선물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지혜를 주셔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인류 역사를 통해서 가만히 보면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간 나라가 언제나 앞서버렸습니다. 기독교 복음이 팔레스타인에서 로마로, 로마에서 구라파 대륙으로, 영국으로, 미국으로 이렇게 지나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스쳐 지나간 나라마다 모두 다
문명국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자 하늘에서부터 지혜가 왔어요. 그 지혜를 통해서 인생과 자연의 문제를 착착착착 해결해 나가니까 문명국이 될 수밖에 있나요? 100년 전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개발되지 않았었습니다. 우리 근세 사는 수치와 권력으로 얼룩진 삶입니다. 그러나 100년 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한국은 새로운 문물이 한국에 들어오고 개화가 되고 새로운 교육이 들어오고 6.25 사변 난 이후로부터 복음이 온 우리 한국 전국에 꽃피기 시작. 1천만의 성도가 생겨난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눈부시게 성장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한국 사람에게 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치도 경제도 교육도 체육도 문제가 해결되니까 발전한다. 이러므로 여러분 자녀들 공부 안 하거든 예수 잘 믿게 만들으십시오. 세상 공부 잘 못하더라도 예수를 잘 믿으면 그건 굉장히 지혜롭게 돼가지고 있어요. 세상 공부 못하더라도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말씀 잘 섬기면 그 사람 나중에 사회에 나와서 더 훨씬 앞질러 뜁니다. 그러나 세상 공부 아무리 많이 하고 머리가 좋아도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 섬기는 사람과 같이 경쟁하면 집니다. 그건 반드시 져요. 그런데 여기에 이 세겜의 아비 하몰과 그 사람들은 야곱의 집 딸을 강제로 끌어다가 강간하라고 자기들 것으로 만들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해가 진 사람이요 그들에게는 문제를 당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문제를 해결하게 만들어준다는 이 사실은 몰랐습니다. 자기들의 계교로 야곱의 딸을 취하고 야곱의 재산을 빼앗았을 줄 알았었습니다. 지혜의 경쟁이 붙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 세겜의 아비 하몰과 그 세겜과 그 백성과 야곱과 그 아들들 간에 문제를 두고서 이제 지혜의 실험이 붙었습니다. 누가 더 지혜로운가? 누가 이 문제를 자기들 편에 유익되게 만들 수 있는가? 지혜의 경쟁이 붙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해결될까요? 우리 한번 보십시다.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컨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취하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그 아들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비와 남형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청구하는 것은 내가 수응하리니 이 소년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빗물과 예물을 청구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수응하리라. 자, 꾀입니다. 이것이 이제 바로 세겜과 그 아버지 하몰이 머릿속에 짜낸 지혜입니다. 너 딸만 우리에게 주면 그 다음 우리와 함께 살자. 이게 땅이 넓지 않으냐? 뭘 너희들 목축한다고 풀을 따라서 산을 넘고 덜을 건너 방황하는 생활을 할 필요가 있느냐? 목축업이란 방황하는 생활입니다. 풀을 따라 물을 따라 정치 없이 헤매는 나그네 생활을 하는 것이 목축업인데 여기에 이 하몰과 세겜과 그 백성들은 농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땅이 넓고 기름지고 좋으니 아 그러지 말고 여기에 정착해서 우리와 같이 하고 우리와 같이 매매하자. 물건도 팔고 사고 장사도 같이 하고 그래서 너와 우리와 한 백성이 되자. 그렇게 꾀입니다. 그리고 또 세겜도 그 아비와 남자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자 결혼 지참금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 지참금 내놓겠다. 그리고 선물도 내가 한껏 하겠다. 그러니까 동생을 내 아내로 달라. 그렇게 꾀했습니다. 그런데 자 이제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의 지혜가 이들보다 훨씬 앞섭니다. 문제를 당했는데 이제 지혜가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 아비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사실은 속이기는 속였지만 지혜로 속인 것입니다. 나쁘게 속인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원수 마귀에서 자기 동생들을 뽑아내기 위해서 이게 지혜로운 말로 그들을 유도했을 것입니다.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욕이 됨이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취하며 너희와 함께 그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를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이게 이제 지혜입니다. 그냥 막 안 준다 준다 하고 그래서 양쪽에 붙어 싸운다면은 야곱이야 아들 12명밖에 없지만은 여기에야 하몰과 세겜은 한 큰 동이라 그게 사람들 수가 많기 때문에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례를 받으라 그래서 남자들마다 양피 가죽을 베어서 하나님과 언약 맺은 언약을 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이 할례 받지 않은 민족하고는 통혼할 수 없다.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고 우리가 함께 그에서 통혼하며 한 민족이 되기 위해서는 너희도 할례 받아야 된다. 우리는 돈 요구하지 않는다. 땅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빅물 달라는 것도 아니고 선물 달라는 것도 아니다. 너희 남자들이 모두 다 할례 받아야 돼. 할례 안 받으면 안 한다. 여러분 가운데 할례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어린 아기를 낳으면 남자 아기는 여드레 만에 그 양피 가죽을 베어버립니다. 포경수술을 한다 요사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양피 가죽을 베어버립니다. 그것을 할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 민족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하고는 우리 통혼할 수 없고 민족이 될 수 없다. 그 왜 그런 꾀를 내냐면 여러분 할례를 베풀어 놓으면 사흘째가 되면 그 벤 자죽이 전부 흐르가지고서 아파서 걸음도 못 걸어요. 요 사이 같으면 무슨 마이싱이나 먹지만은 그때는 마이싱도 없고 그냥 맨 생살을 양피 가죽을 슥슥 칼로서 베었으니 그게 한 사흘 때는 전부 부어가지고서 걸음도 이렇게 걸어요. 바로 그럴 수가 없어. 그렇게 되니 뭐 남자들이 힘을 쓸 수가 없어. 아무리 지가 숫자가 많아도 어떻게 힘을 써요. 그럴 때 동생을 빼앗아오고 뭐 안 된 말로 남자들을 다 죽여버릴 수도 있다. 그렇게 야곱의 아들들이 지혜를 내는 것입니다. 근데 뭐 그 야곱의 아들들이 할례 받으면 우리 딸을 주겠다 그러니까 그거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 그래서 이 하몰과 세겜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이렇게 쉬운 건 누가 못하겠노? 아, 이게 간단하지 않나? 뭐, 할례 바르면 되는 건데, 그 할례 바르면, 그거 뭐, 일주일이면 나을 것인데, 그 다음에는 뭐, 우리가 이제 다, 그 집 딸도 우리가 취하고, 우리 딸도 주고, 그들이 짐승 때가 많으니까, 뭐, 우리하고 장사해서 우리 그것도 다 빼앗고, 뭐, 우리 건 안 되겠나? 그래서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와 마귀의 지혜는, 결국, 서로 붙으면 하나님의 지혜가 이깁니다. 이 마귀의 지혜를 가지고서 꿰려고 했는데 그보다 한 수 더 높은 지혜를 가지고서 야곱의 아들들이 이 하몰과 세겜과 그 백성을 꿰었습니다.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치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 아비 집에 가장 존귀함이라.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이 성문에 이르러 그 고울 사람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침묵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로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 딸을 아내로 취하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의 할례 바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그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들의 생축과 재산과 그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 말대로 하자. 그리하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하리라. 이제 이들이 나가서 성문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남자들을 붙잡고서 하소연을 합니다. 환례받는 건 뭐 어려우냐? 그 간단히 환례받아 놓고 난 다음에 그들 통혼하고 그들 재산은 다 우리 것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들도 우리 민족이 되고 이러면 뭐 꼭 먹고 알 먹고 얼마나 좋으냐? 그렇게 하자. 그렇게 꾀입니다. 누구나 그 추장이 그렇게 간절히 말하니까 또 안 들을 수도 없죠.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았느라. 이제 꽤 빠졌습니다. 그 할례가 죽음의 할례인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3일에 미쳐 그들이 고통할 때, 자, 첫날은 할례 받아도 그렇게 아프지 않아요. 이튿날 3일날에는 그것이 이제 열이 나고 균이 들어가기 때문에 퉁퉁 부어 올라서 아파서 그동을 잘 못합니다. 제3일에 미쳐 그들이 고통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비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부지 중에 성을 엄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보십시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열두 형제인데 그래도 동생을 구하러 가는 것은 자기 친오빠 둘이만 갔지 이복 오빠들은 안 갑니다. 시에는 같이 짜놓고 난 다음에 이복 오빠들은 어이가서 뭐 칼 들고 싸우다가 우리 찔리면 어떻게 하노? 안 갔지만 친오빠 둘이는 칼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좋을 때는 여러분 이웃이 사촌이지만은 어려울 때는 친형제밖에 없다는 것을 여기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이야기를 뭐 아이고 부모 형제가 무슨 소용이 있나? 우리 이웃 사촌이라고 내 친구 내 형제 이제 친구들 형제보다 좋다. 그렇게 해도 아주 위급한 일이 다가오면 친구들은 다 온갖 변명을 하고 물러갑니다. 그러나 친형제는 별 도리 없이 피를 나누었기 때문에 함께 고통을 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므로 여기에서 보면 다 같은 야곱의 열두 아들이지만 그러나 서로 아버지는 같아도 배가 다르니까 배가 같은 오라버니 두 사람만 그 동생을 구하러 나가지 배가 다른 사람들은 직접 구하러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디나의 오라비 시므온과 레위가 각각 칼을 가지고 가서 부지 중에 성을 엄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그만 이 하몰과 세겜과 그곳 성에 있는 사람들이 야곱의 아들들의 지혜에 빠져가지고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거동을 할 수 없을 때 그들 싸울 수가 없어요. 몸이 아파서. 그 단지 두 사람이 칼을 들고 가서 그 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전멸했어요. 죄의 값은 사망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강제로 나머지 딸을 끌고 와서 강간을 한 죄를 지었는데 그것도 보통 사람 집 딸이 같으면 괜찮을 것인데 어디 감히 은감생심으로 하나님의 태가 쓴 종 야곱의 딸을 범집을 합니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것 같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손대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성경 때구나 내 종에게 손을 대지 마라. 내 기름 부은 자에게 손대지 마라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가정의 딸에 강압적으로 손을 대고 난 다음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알아야 할 것은 다른 일은 다 좋아도 하나님의 집을 상처 입히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말아요. 그 당시에는 괜찮은 것 같지만은 훗날에 반드시 심판을 당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상처를 입히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성전을 더럽힌 자는 하나님의 죄를 멸하시려.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절대로 상처 입히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일은 다 하더라도 교회에 상처 입히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죄는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파괴하는 일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죄를 멸합니다. 그건 뭐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조장이든 구역장이든 평신도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건 하나님이 멸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말한 것은 교회 분쟁이 일어나서 그냥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온갖 그리스도의 수치를 다 드러내고 물고 찢으면 그만 그 물고 찢은 사람들이 다 얼마 세월이 지나가지 않아서 확상 망해버려요. 난 그 수없이 보았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이 교회에 상처 입힌 일은 우리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돼. 내가 열 번 죽다 깨어난다 할더라도 그리스도의 몸에 상처 입힌 일은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종들하고 대결해서는 아무 이익이 없습니다. 물론 나 가짜 종도 있어요. 왜? 권총을 가지고서 교인들 죽이고 돈 빼앗는 놈도 있으니까.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어제 내가 좀 만나자고 해서 점심시간에 식사를 같이 하는데 바빠서 택시를 탔대요. 택시를 타고 이제 택시 기사 보고서 오면서 전도를 했답니다. 택시 기사님 예수 믿고 구원 바라십니까? 힐득 돌아보더니 죽으려고요 그러더랍니다. 아 그게 무슨 말인가네. 교회에 가니까 뭐 권총을 피아노에 숨겨놓았다가 오는 사람 쏴 죽이고 난 다음에 돈을 빼앗고 토막스 칠 목사가 내려고 그러는데 아이 그런 놈의 교회를 어떻게 갑니까? 그래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아예 얼굴이 확 들어서 말이 안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자기는 말이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는 사람 안 죽입니다 그랬답니다. 엉겹결에 급해가지고서 우리 조용기 목사는 사람 살리지 안 죽입니다. 진짜요? 그러더랍니다. 요사이 참 너무 이 가짜 목사가 많아서 창피해서 정말 얼굴을 들 수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엉터리 신학교가 많이 생겨가지고서 주의 종 남발을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지도 아니었는데 직업적으로 세상에 돈벌이 해먹는 것보다는 교회를 통해서 돈벌이 해먹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동서사방에서 무자격한 주의 종들을 양산을 해낸 그 나와가지고서 자 기도하기 싫지요 설교하기 싫지요 하나님 말씀 연구하기 싫지요 밥은 먹어야지요 그러니 전도사 목사라는 감투는 쓰고 온갖 사기를 다 하는 것입니다. 요사이 드러났던 참 창피한 것은 교회를 팔고 사고 하는 일을 많이 합니다. 그건 좋은 의미에서 팔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돈 한 5천만 원, 5천만 원 가지고 교회를 하나 만들어요. 그래가 사람들에게 돈 줘가지고서 교회 참석하게 하고 난 광고를 내요. 내 교회에 있는데 교인이 30명이다. 교회를 양도하겠다. 그러면 또 급한 사람이 교회 시작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개척에는 어렵고 하니까 와서 얼마요 이 교회? 이게 5천만 원이다. 내가 3천만 원 주고 만들어놓고 5천만 원이다. 그건 장로도 없고 집사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주일날 와보니까 아, 교인들이 거득하게 와있거든. 그 전부 다 옛날에 타방 팔아먹을 때 돈 주고 와서 타방에 와서 앉으시라는 거 꼭 한 가지로 전부 돈을 줘가지고서 한 달만 교회 등기라 해가지고서 그래 교회 가득하니까 아 좋다고 돈 5천만 원 주고 샀어요. 그리고 한 달 지나니까 사람이 다 달라가 버리고 없어. 그러니까 속았다. 그래가 또 소송을 하네요. 변호사 사가지고서 내 교회를 샀더니만 교인이 한 달 만에 다 달아나 버렸다. 원전 물러내라. 이래가 소송을 합니다. 그런 소송권이 여러 가지 있어. 그럼 이 사람은 거기에서 돈 5천만 원 가지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집 하나 사가지고서 또 돈 주고 사람들 끌어모아가지고서 교회는 한 50명 모아놓고 난 다음 이제는 7천만 원 내라. 그래야 또 팔아먹습니다. 세상에 이런 교회의 복덕방 노릇을 하면서 사는 이러한 소위 목사란 사람들이 상당수가 전국에 있습니다. 이래서 정말 창피해서 말을 다 할 수 없어요. 막 그런 목사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요 사탄의 사자이기 때문에 손을 대어도 상관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진짜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보낸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는 손대면 반드시 하나님께 징계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언제나 참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이 보낸 사자가 마음에 맞지 않거들랑 그만 다른 데를 찾아가더라도 시비를 걸어 싸움을 걸거나 문제를 만들지 말라고 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채찍을 맞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에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하나님의 사람 야곱의 집에 감히 손을 대었다가 가정뿐 아니라 온 백성이 다 죽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의 칼입니다. 하나님이 시몬과 레위의 손을 통해서 그 심판의 칼로서 그 성 중에 있는 모든 사람 다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칼로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그래놓고 나니까 이제 다른 형제들이 이제 노략하는 다옵니다.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 누이를 더럽힌 용구라. 실제로 빼앗아오는 것은 배가 같은 오빠들이 와서 빼앗아오고 그 다음에 얕다 성에 노략하러 가자. 다른 형제들은 이제 다 전쟁 끝나고 난 다음 들어가서 성을 노략합니다.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 적. 그러면 상당히 부자가 되었어요. 거기는 재산 다 빼앗고 그 다음 그에 있는 처자들은 다 잡아다가 다 종으로 삼았습니다. 종들이 다 되고 그렇게 했습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 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가로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가하니. 그런데 야곱은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수가 적은데 그 땅 가나안 족속의 한 성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렸으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야 이거 안 되겠다, 야곱이란 사람이 열두 아들과 같이 와서 우리 가나안에 있는 한 성을 완전히 멸망시켰으니 우리 안 되겠다 이를 치자 이렇게 해서 함께 모여가지고서 달라들면 속절없이 다 죽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야곱으로서는 그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하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야곱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을 자기가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을 하기를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상속으로 주겠다고 하셨으므로 하나님 말씀을 믿었으면 야곱이 담대해야 되겠는데 야곱이 역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면서도 가정에 큰 어려운 문제를 당하니까 믿음이 약해졌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보라도 현실에 굉장히 두려워하고 걱정을 해서 레위와 시몬을 부르다가 크게 꾸짖었습니다. 이제 너희 때문에 우리 집안 다 망했다. 이제 이곳에 있는 족속들이 이 말을 듣고 연합해서 나를 치면 우린 다 죽었지 않느냐. 그러나 야곱이야말로 그 딸을 안 찾아올 수도 없고 또 이 모양으로 그들을 다 죽이고 찾아오니 또 그 땅에 거민들이 두렵고 전진도 후퇴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진퇴유혹에 빠진 것입니다. 자, 사람이 이렇게 마음에 고통스러우고 괴로울 때는 어디를 찾아가야 됩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아주 문제가 생기고 고통스러우고 괴로우면 어디를 찾아갑니까? 예? 교회로 찾아가지요. 참 잘하네. 그래서 야곱이 마음에 큰 환란을 가지니까 이 3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야곱이 신앙을 많이 잃었다. 이 여행을 하면서 교회 출석을 잘해가지고 야곱이 신앙이 많이 사라졌도록 교회로 돌려야 되겠다. 이래서 우리 35장 조금만 더 공부하십시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자, 야곱이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됩니다. 이제 이 일을 어떻게 하노? 딸은 강간을 당했고 또 아들들은 가서 한 성에 있는 모든 족속을 다 칼로 다 죽였고 이래서 그 소문이 온 가나안 땅에 퍼짐에 이제는 아주 가나안 땅에
소문이 나빠져서 냄새를 풍기게 되며 이젠 죽는 사안이야. 큰 마음에 고민이 되어서 야곱이 안절부절하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아 교회로 오너라, 베델로 오너라, 하나님의 집으로 오너라. 네가 너희 형의 낯을 피해서 외아지 집으로 도망을 갈 때 베델에서 돌베개하고 자다가 하늘 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생기고 하늘에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보았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 조부 아브라함, 너희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니 내가 누운 이 땅을 너와 내 자신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지 않느냐. 벌써 잊었느냐. 그 교회 열심히 안 나오니까 네가 벌써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렸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나님 지금 베델로 돌아오느라. 그곳에 와서 단을 쌓아라. 단을 쌓아라는 것은 그곳에 와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단을 쌓는 것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염려 근심을 많이 다하고 살면서 교회 열심히 출석하지 않으면 그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희미하게 멀어지고 그리고 이 감각과 환경을 통해서 다가오는 세상 염려 근심이 우리를 압박하면 염려 근심이 꽉 들어차고 절망에 처하고 신앙이 떨어집니다. 이러기 때문에 정규적으로 교회에 참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규적으로 교회에 와서 제단 쌓고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말씀을 먹을 것 먹으면 또 다시 믿음이 강해져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굳이 잡고 운명과 환경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매주일 제단 지키는 것 이것이 신앙 유지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또 구역 예배도 가고 심히 마음이 어려울 때 기도원도 찾아가서 제단을 쌓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뭐 단을 쌓는 제단이 아닙니다. 오늘날은 우리 제단 쌓는다는 것은 교회를 찾아가서 말씀의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염려와 근심에 꽉 들어찬 이 야곱을 이제는 베델 즉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라.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이복을 바꾸라. 이것은 이제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너무 세속적이 되었다. 그동안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가나안 땅에 와서 가나안의 여러 가지 이방 신상을 끌어모으고 이방 신앙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느 심사 행동이 더러워졌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집안에 이런 큰 환란이 왔으니 이제는 우리 하나님 집으로 찾아가자. 그러므로 하나님 집에 찾아가기 전에 우리 회개하라. 먼저 너희 중에 모든 이방 신상을 다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옷조차 깨끗이 바꿔 입어라. 그 하나님께로 가자.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올 때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옷조차 깨끗이 입고 나야 됩니다. 요사이 교회 주일날 나오는 사람 평소에는 아주 좋은 옷 입고 다니다가 교회에 나온 날은 흐물흐물한 작업복 같은 걸 입고서 교회 나와서 이렇게 앉는데 그 참 행실이 고약합니다. 저기 부모님을 찾아갈 때도 정결한 옷 입고 찾아가는데 옛날에는 하나님 교회 나올 때 제일 좋은 입고 나와요. 이 서양에 가보면 구라파에 가보면요 교회 나오면 교회 패션쇼 하는 것 같아요. 여자들은 주로 모자를 다 쓰는데요 여자는 교회 왔다 모자 씁니다. 교회 설계하고 보면 막 이러던 모자들 쓰고 말이 아니는데 남자들은 반드시 탁 정장하고 이 넥타이 메고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이건 뭐 교회 오면 굉장해요. 정장하고 넥타이 메고 여자들은 아주 성장을 하고 모자 탁. 근데 요사이 막 넥타이도 안 메고 막 옷도 막 셔츠 이렇게 뚫어진 게다가 청바지 입고 오는 거는 이게 무슨 식이냐? 미국식입니다. 미국식. 여러분 미국식이라고 다 좋은 거 아닙니다. 미국이 그 아주 여러 가지 면에서 행실이 없는 민족이 되고 말았었습니다. 나는 내가 확실히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미국의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은 미국이 회개하고 정말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세계로 들어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만으로 이기면 옛 로마가 망하듯이 미국은 망합니다. 나는 지금 미국과 설교할 때도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청교도 시대에 구라파에서 하나님을 찾아 미국에 건너와서 정말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던 그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마늘이 여기고 하나님을 장난삼아 여기고 그렇게 하면 미국 같은 대국도 망한다.
참 회개하고 경건하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우리 한국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미국 본을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여러분 경건하게 야곱식으로 해야 돼요. 모든 세속을 버리고 그리고 옷조차 빨아서 아주 정하게 정장을 하고 하나님 섬겨야지. 주일 올 때 가장 좋은 옷 입고 오십시오. 여러분 주일 예배드리러 올 때 여러분 가장 좋은 옷을 주일날 입고, 주일날 입고 그 다음에는 입지 마세요. 딱 갖다 넣어놓으세요. 그 좋은 옷 자꾸 입으면 안 돼요. 주일 하나님 만나러 올 때는 제일 좋은 옷을 입고 가장 성장을 하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마음대로 입으라고. 그건 마음대로, 그건 뭐 일하는데 편한 대로 입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우리가 경건하게 나와야죠. 마음도 경건하게 하고 몸도 경건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자, 환난 때는 베델로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야곱이 지금 환난을 당했습니다. 이제 가나안에서 살아날지 안 살지 모르는 그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럴 때가 하는 말이, 내가 환난 날에 형에게 쫓겨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칠 때 그때 베델에서 내게 나타나서 내게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찾아가자. 베델로 찾아가자. 물론 하나님은 어느 곳이나 계시지. 그러나 하나님은 성전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곳이나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전에 찾아와서 하나님께 제단 쌓을 때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가족을 이끌고 야곱은 베델로 갑니다. 마음의 폭풍우를 안고 큰 슬픔이 가슴을 짓누릅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의 집으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순이 나무 아래 다 묻었습니다. 전부 회개하고 청산하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기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집을 찾아가니 하나님이 같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두려움이 온 사면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에 있는 여러 부족들이 야곱의 가족을 추격하려고 했지만 그 마음속에 그만 하나님이 두려운 마음을 주심에 뼈까지 떨려서 감히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켜주었습니다. 만일 베델로 찾아가지 않고 그대로 있었으면 여러분 가나안의 족속들이 추격에 와서 그들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래야만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큰 환난 당했을 때 만사를 제껴놓고 회개하고 잡아가고 베델로 찾아가니 하나님이 같이 하심으로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가나안 족속들이 감히 따라 붙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여 심히 괴로울 때는 만사를 제껴놓고 통의하고 잡아가고 베델로 찾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로 찾아오시든지 기도원으로 찾아가시든지 하나님의 집에 찾아가셔 그곳에서 우리 인생이 새로워진 하나님을 새로 만나야 돼. 우리가 문제를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신앙을 새롭게 얻게 되고 그 힘으로 운명과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야곱은 과거에 만난 하나님으로 그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문제가 다가올 때 현재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현재의 하나님, 옛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만 했습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거기서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봇이라 불렀더라. 즉 곡함의 상수리나무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20년 만에 고향 땅에 들어오니까 그를 친정으로 피란 보내면서 너 형의 노가 풀리면 내가 다시 너를 불러오겠다고 하던 그 어머니는 영영 20년 동안 형의 노가 풀리지 아니하며 그날을 기다리다가 그 둘째 아들 야곱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떴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20년 만에 가족을 데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니까 그 어머니 리브가를 섬기던 유모, 그 유모가 이 소식을 전하러 야곱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모가 이 소식을 전해서 어머니의 유언도 말해주고 그 어머니가 얼마나 그 야곱을 보고 싶었다는 것도 말해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야곱과 같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베델로 올 때 같이 따라왔다가 나이가 많아서 그 베델에서 그 어머니가 세상을, 어머니의 유모가 세상을 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베델에서 크게 온 가족이 회개하고 기도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만남을 받고 새 힘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또 계속 나옵니다.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 돌아오며, 즉 외아제 시집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타나서 복을 준 곳이 어디냐면 바로 베델입니다.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는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의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에 기둥꽃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보십시오.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집 베델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와서 만나 주시고 또다시 약속을 새롭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새롭게 마음에 바라야 됩니다. 구원은 한번 받지만은 그러나 이 구원받은 은혜가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속에 살면서 매 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다시 신앙이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매해 정월 초순에는 기도원에 들어가서 사흘씩 금식기도 하고 나오는데 1년에 한 번씩 또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야곱은 비로소 그가 환난을 당해서 회개하고 베델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엎드리니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시면 너는 야곱이다마는 이제는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나는 너를 생육하고 번성해서 너에게 많은 국민이 내게 나오고 많은 왕이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그리고 이 땅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것 같이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린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방 사람들이 너를 쳐서 멸하지 않을 테니까 두려워 말고 무서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미 그 들은 말씀입니다. 20년 전에 그가 베델에서 들은 말씀인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야곱이 겁이 나서 전전긍긍하니까 하나님 베델에서 다시 와서 만나주시고 다시 한번 축복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보내서 올라가십니다. 그때 여러분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누구냐?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나오기 전에도 언제나 하나님으로 현현에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영이시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모습을 나타낸 보이는 몸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육을 타고 나오기 전에도 주님은 여호와의 사자 혹은 하나님으로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바로 여기 나타나신 분은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그 말씀을 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곳에 다시 한번 옛날처럼 돌을 놓고 그게 전제라는 것은 포도주나 이런 마시는 제사입니다. 포도주 같은 이런 전제를 붓고 그 다음에는 그게 기름을 붓고 다시 한번 이곳은 베델이다. 이건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게 그가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곳에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큰 마음의 부흥을 가졌습니다. 말할 수 없는 정신적인 고뇌에서 딸이 강간을 당하고 아들들이 한 성을 다 멸해버리고 온 가나안이 들고 일어나서 자기를 쳐서 멸하려고 하는 이런 위기에서 베델로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큰 은혜를 받고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당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 은혜를 받아야 돼.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와 함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의 해답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베델에서 발행하여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 길을 기한 곳에서 라헬이 임산하여 심히 신고하더니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지금 그대가 또 등남하였다 하니라 하며. 자 여기에서 라헬이 죽습니다. 라헬이 왜 죽느냐? 라헬이 아버지의 신상을 훔쳐서 그가 약대 안장에 올라 앉아가지고 그 밑에 숨겨놓고 안 훔쳤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야곱이 말하기를 그 외아저씨 보고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렇게 죽이게 해서 우리를 찾느냐. 우리 가운데 그 누구든지 외아저씨 집 물건을 훔친 자가 있으면 그런 죽고 살아남지 못하려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종, 한 가정의 제사장인 야곱이 외아저씨 집 물건을 훔친 사람은 죽고 살아나지 못하리라고 말했는데 외아저씨가 자기 신상을 찾지 못하고 갔습니다. 그러나 라헬이 그것을 훔쳐서 숨겨놓고 있었거든. 그러므로 그 야곱의 예언한 말이 라헬에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라헬은 둘째 아들을 낳다가 난산에서 죽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요셉이고 둘째 아들이 베냐민인데 베냐민을 낳다가 길에서 그 난산에서 죽었습니다. 불쌍하죠. 아직 나이도 젊은데 야곱이 그렇게 사랑한 라헬이었는데 그만 죽었어요. 사랑을 너무 받을 것도 아니야. 조금 미움도 받아야 오래 살고 너무 사랑을 받으면 빨리 죽는가 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대단히 사랑받는 사람 나도 죽을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런 것 같다 그 말입니다. 이 라헬은 야곱에게 굉장한 사랑을 받았는데 그만 그가 어떻게 불행하게 야곱이 선언할 때 그것이 딱 자기에게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지금 그대가 또 등남하였느냐 하며 그가 죽기에 임하여 그 혼이 떠날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놈이라 불렀으니 슬픔의 아들입니다. 너무너무 고통을 당하고 죽으니까 죽으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베놈이라고 지었는데 그 아비가 그 이름을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오른손의 아들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베놈이가 아니라 베냐민이라고 아버지가 이름을 바꾸어 불렀었습니다.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발행하여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유할 때 루벤이 가서 그 서모 비라와 통관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참 콩가루 집안이에요. 콩가루 집안. 딸은 강간을 당하지 사랑한 아내는 루벤을 놓다가 난산에서 죽었지 사랑하는 아내를 파묻어 놓고 이제 고향 산천으로 돌아오는데 그만 또 루벤은 레아가 낳은 말아들입니다. 이 레아가 낳은 말아들이 빌라는 누구의 몸종이냐면 라헬의 몸종입니다. 그 라헬 자기 작은 어머니죠. 작은 어머니가 세상을 떠니까 그 라헬의 몸종 그 아버지의 첩인데 아버지의 첩에게 가서 통관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주의 종의 가정에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의 첩인데 그래 아버지의 첩을 맏아들이 가가지고서 그를 통관했으니 이 콩가루 집안도 보통 콩가루 집안이 아니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신앙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가정적으로 볼 때 본받을 것 하나도 없고 이삭도 본받을 것 없고 야곱도 본받을 것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된 것은 하나님이 자비로워서 택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지 사람으로서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이런 것을 볼 때 우리에게 위로도 되는 것은 우리도 참 못났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도 버리지 않고 태가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우리보다 월등하게 위대한 인물 같으면 아유 그런 인물과 우리하고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느냐, 우리 같은 사람 소망이 없다고 했지만은 실제 인물로 딱 치면 딱 깨놓고 말하지 우리가 낫지 못할 거다가 있어요. 우리는 그래도 마누라는 안 팔아먹었으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뭐 급하면 마누라도 시집 보내가지고 그 덕분으로 먹고 살기도 하고, 또 이삭도 아버지 닮아가지고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또 칭하기도 했고, 야곱은 뭐 엉망이고, 야곱은 엉망입니다. 자기도 아내를 네 사람 거느렸는데 가정에 큰 비극이 다가왔죠. 딸이 강간당했죠. 말아들이 자기의 첩하고 통관했죠. 이런 여러 가지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그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 중에도 야곱을 버리지 않고 붙들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조상이 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많은 시련을 야곱이 겪었습니다만 그 시련 가운데 하나님께, 베델의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굳세게 살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신앙이 좋았는데 아들, 딸은 신앙이 별로 좋지 않았었어요. 그러니 자식은 겉을 낳지 속을 낳느냐, 정말 자식들에게 신앙 넣어주는 것 굉장히 힘이 듭니다. 믿음의 조상인 야곱도 자기는 신앙을 유지했으나 아들들, 딸들에게는 신앙을 굳세게 넣어주지 못한 이런 슬픔도 체험했던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은 열둘이라 레아의 소생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소생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소생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소생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다마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들아. 야곱이 기리앗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 아비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아버지에게 나갔습니다. 아버지가 곧 세상을 뜰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20년 동안도 살아있어. 기리앗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의 우고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 180세라 아따 많이 살았지요. 이삭의 나이 180세라 이삭이 나이 많고 늙어 기운이 지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였더라.